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정 의원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 섞인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최도희 기자입니다.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SNS 글을 올렸습니다.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입니다. 유족은 정 의원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습니다. 검찰은 5년 만에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 약식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을 열었습니다.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,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정 의원의 글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이라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다만 국회의원 활동을 제한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. 정 의원은 비상식적 판단이라고 반발하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. 수긍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입니다.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. 넌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. 항소하겠습니다.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. YTN 최주입니다.